혹시 제가 제 믿음이 약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과 뜨거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초자연적으로 멋지게 해결되는 기적의 시간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브라이머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17장 1절. 전능하시다.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이 세상에 보는 모든 파워보다 더 크신 분이 진짜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많은 경우는 여기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거를 알지만 현실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어떤 현실보다 훨씬 더 크시고 항상 아름다운 길로만 인도하시는 너무나 선하신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전능하신 왕의 왕의 왕자와 공주로서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이겨나가 볼까요? 맞아요.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너무나 만나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실에 묶여있다 하더라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도록 놀랍게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만날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에게 두 가지의 궁금증도 있고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궁금증과 고민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네. 그렇게 어떤, 네, 있어서. 어떤 궁금증이고 어떤 고민이고, 뭐, 편한 대로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궁금증을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네. 제가 저번 주 일요일 새벽쯤에 방에서 이제 격리가 돼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방 분위기가 뭔가 되게 음산해지고, 뭔가 누군가 저를 계속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살짝 떴는데, 귀신이 있었어요. 방문 앞에. 근데 제가 귀신을 보면은, 귀신을 처음 보는 거였는데, 귀신을 보면은 이제 몸이 굳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혹시나 해서 몸을 움직여 봤는데 다행히 몸이 잘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이 귀신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 귀신을 처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묵상을 해야겠다 해서 생각나는 말씀이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시편 13편이요. 말씀이 네. 네, 그 네. 말씀이 생각나서 묵상을 했는데 그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저 사탄은 내가 예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저를 위협을 해도 건들지는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감사의 제목을 나누면 저 사탄에게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근데 이 사탄이 자기를 계속 무시하는 게 화가 났는지 제 책상 선반에 있는 맨 윗칸에 종이들이 올라가 있는데 그거를 떨어뜨렸어요, 사탄이.
그래서 그걸 보고 살짝 무서웠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평안해졌고 그날 잠을 잘 잤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매일매일 매일 밤마다 계속 사탄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사탄이 이렇게 왔는데 그때는 이제 보혈 찬송을 틀어놓고 찬송을 부르면서 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니까 사탄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하느님이 저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너무 궁금하고, 혹시 제가 제 믿음이 약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목사님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아이,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 너무 외람된 질문일 수 있겠지만, 목소리가 상당히 어리게 들리는데, 혹시 숙녀 나이 물어보는 건 실례인 거 알겠지만, 혹시 몇 살이냐고 물어봐도 괜찮아요? 네, 저 고등학교 아, 2학년입니다. 그래요?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고, 우리 고2 학생이 이렇게 만나회 고민 신청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고민 상담 신청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고. 그리고 진짜 지금 물어본 거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줄게요. 너무 고맙고, 전혀 두려울 존재가 아니에요. 네, 악한 것들 너무너무 쉬워요. 네, 너무 쉬운 거니까 오늘 차근차근 풀어줄게요. 네. 그런데 몇 가지 물어봐도 괜찮아요? 네네. 우리 자매님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돼요? 저는 모태 신앙인데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그럼 지금 한 3년 정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뭐 악한 영들의 뭐 장난 같은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까? 아니요, 사실 1년 전에도 방이 되게 음산하고 뭔가 되게 이상한 기운이 있었던 적은 있었는데 그때 부모님이랑 같이 방에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잘때 옆에 성경책을 놓고 자니까 그때 잠이 잘 와서 그때는 잘 넘어왔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직접 알겠습니다. 나타났네요. 특히 지금 아까 격리라고 했는데 혹시 뭐 코로나 때문에 격리한 거예요? 네, 지금 코로나 걸려서 지금 그 며칠 남았어요, 앞으로? 오늘 하고 해제돼요.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엄마 아빠 와서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괜찮았는데 지금은 혼자 있다 보니까 엄마 아빠 같이 기도도 못 하니까 더 답답한 거죠? 네, 네. 그렇기도 하고, 네.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자매님, 이게 오늘 너무 귀한 질문을 제가 좀 복잡하게 풀지 않고 아주 쉽게 풀어줄게요. 네.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힘세신 분이세요. 그 믿죠? 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신 하나님은 우리 자매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약속하세요. 저 자매님 이름을 아마무게야. 그러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마무게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너하고 함께 있어줄게.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너하고 함께 있어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돼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너를 위해서 내가 싸워주며, 너를 어떤 거라도 해가 안 되게 지켜줄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일이 딱 있었을 때,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뭐예요? 너무 무섭다. 오케이. 근데 무섭다는 게 악한 영이 와서 무서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날 지켜주지 않으실까 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은 있는데, 내가 잘못해서 저 사탄이 들어온 걸까 해서 그게 무서웠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쉽게 하나씩 풀어줄게요. 자매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적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12장, 14장, 16장 세 번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오히려 이런 악한 영들이 득실거립니다. 여기저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도 우리는 이런 악한 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옆에서 장난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할게요. 네. 자매님 보통 건강하죠? 네, 건강해요. 네. 근데 건강한데 코로나 걸렸어. 그렇죠? 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 주변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감기, 독감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우리가 때로는 조금 몸이 약해질 때, 조금 힘들 때 아픈 것이 이 바이러스가 싹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 자매님이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악한 영이 이 바이러스같이 계속해서 진짜 언제든지 침투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지금 이렇게 침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악한 영이 와가지고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거뜬히 이겨주세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 악한 영이 아무리 옆에서 으르렁거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따님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주세요. 그런데 때로는 왜 나는 이렇게 예수님 잘 믿으려고 했는데 왜 이런 것이 생기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몸이 약해지면 어떤 바이러스가 쏙 들어올 수 있다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나 무엇이 뭐 어떤 것이 조금 우리가 좀 떨어졌을 때 약했었을 때 싹 들어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고 강단해도 단단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것이 공격하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께서는 키우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꼭 자매님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믿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한 따님 너무나 사랑하셔서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더 단단한 더 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거를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걸 통해서 우리 자매님이 앞으로 더 큰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묵상하지 말아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너무너무 재밌는 말을 했고 좋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첫 번째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만 하고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만 하고 감사만 하니까 갑자기 이 악한 놈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옆에서 뭐 종이 뭉치 다 떨어뜨렸다고. 네. 네.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악한 놈은 무시당하는 걸 무지무지하게 싫어해요. 그냥 자존심의 극치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걸 무지무지하게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건재하다고 으르르 보이는데 으르르 뭐 보이려 하더라도 더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더 화를 내요. 근데 더 무시해버려요. 그럼 나중에는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도 두려워하긴커녕 계속해서 무시만 당하니까 나중에는 아휴 얘는 건드려봤자 자기 진짜 무시만 당하고 존심이 다 깨지니까 떠나버려요. 내가 이게 자매님한테 조금 좀 어려운 말이겠지만 네. 사단을 무서워한 대신 악한 영을 무서워한 대신 이런 것에 무서워한 대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이런 것을 무시해버리고 몰라내버리잖아요. 그러면 네. 첫 번째 한두 번은 좀 무섭게 하려다가 아무리 해도 아무런 어떤 반응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자매님 놔두고 그냥 가버려요. 이해되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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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무서워할 존재가 전혀 아니에요. 무서워할 이유가 1도 없어요. 네. 근데 우리 자매님한테 내가 선물 좀 몇 개 드릴까요?
네. 이제 이왕 시편 23편을 묵상한다고 그리고 또 보혈 찬송 부른다니까 제가 성경 구절 몇 개만 줄게요. 네. 혹시나 지금 펜하고 종이 있으면 좀 써줄래요? 네. 아유, 정말 고맙다. 고마워요. 첫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 오케이. 네. 네. 거기서 지금 혹시 성경책 있어요? 성경책이요? 네. 잠시만요. 네. 꺼냈습니다. 네, 꺼냈어요. 그럼 내가 몇 구절 읽어줄 테니까, 얘기할 테니까 우리 자매님이 직접 글을 읽어줄래요? 네. 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오셔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 끝내셨어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끝내셨고 이기셨어요. 그런데 아멘.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빛이며 사랑이신 예수님을 가득 체험받게 되면 그 체험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나 어두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읽어줄래요?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맞아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하신 예수님을 같이 받게 되면 당연히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 구절 하나 줄게요. 요한일서 4장 4절. 몇 구절 위에요? 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아멘. 꼬봐. 두려워할 일도 없잖아요. 네. 예,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 오셔가지고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 사랑의 근원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대로 그 사랑을 가득 채울 때 보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알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자매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크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네. 네. 너무 쉽죠?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아까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였었냐면 그렇다면 네. 진짜 본인의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건가? 그렇죠? 네. 뭐 잘못해서 그런 건가? 그런 걸 잠시 내려놓고 그냥 악한 놈은 그냥 자매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네. 그러려면 속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아, 그렇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처음 받다 보면 이런 두려움 없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크시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면 이제는 쉽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거기다가 한 구절만 더 줄게요. 우리 자매님한테. 네. 히브리서 네.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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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우리 자매님 자나 깨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네. 뭐 어떤 거 와서 무시당했다고 뭐를 떨어뜨려도 아이고 아마 제가 자매님이라 그럴 거예요. 아이고 불쌍해라. 그거밖에 못하니 너희들은? 결국 네가 장난해봐서 그거밖에 못하니? 아이고 가.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이기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네. 지금 그런 것이 밤에, 오늘 밤에도 언제든지 아니면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생길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마음에 약간 두려움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두려워했던 거를 회개하고, 네. 두 번째, 이 두려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자매님한테 그 아주 간단한 기도문을 제가 인도해 드릴 테니까 따라 줄래요? 네. 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두려웠던 것을 회개합니다. 두려웠던 것을 회개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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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힘들 때마다, 그런 어두움이 올 때마다 그렇게 잠시 기도하고, 그렇게 두려웠던 마음을 진짜 회개하고, 두려운 마음 예수님께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아주 짧은 기도, 한 20초밖에 안 걸렸죠? 네. 네. 그래서 매 순간, 오늘만이 아니고 오늘 밤이든 언제든 그렇게 이겨나가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 너무 지켜주실 거예요. 네. 아멘? 아멘.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우리 자매님께서 궁금한 게 있고 고민이 있다 했는데, 네. 이것이 바로 고민입니까? 아니요. 네. 지금 이건 궁금한 거고요. 오케이. 네, 이제 고민 물어봐줘요. 이제 고민은 제가 지금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전이 소아과 의사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좋네. 그래서 지금 이 비전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비전에 비해서 제가 너무 실력이 형편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있고 근데 이 비전을 제가 저희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전을 받으신 게 어머니다 보니까 제 스스로 기도를 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맞냐, 맞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해달라, 이렇게 기도도 하고, 공부하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수고를 다 안다, 이런 마음을 되게 많이 주시면서 위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주변 어른들이나 친구들이 제 비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기도 하고 이제 욕이나 비난도 되게 많이 듣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비전에 대한 확신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오케이. 아주 너무 실질적인 고민이네요. 네. 네. 자매님, 그 소아과 의사라는 걸 잠시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자매님한테 따라 넌 뭐 하고 싶니?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소아과 의사하고 싶어요. 진짜로? 네. 엄마 비전 아니고 본인 비전이에요? 네, 저희 엄마는 이거 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진짜? 제가 하고 싶은데. 네. 그러면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이 세상 두 쪽이나도 소아과 의사예요? 네. 오케이. 그럼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세상에 두 쪽이라도 소아과 의사라면, 그러면 간단해요. 하나님께, 아버지, 진짜 이거는 제 마음인데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가 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 뜻을 하나님께 이루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달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꿈을 꾸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비전이 있어요. 그럼 나한테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는데 이게 나한테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있어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이걸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그런데 안 돼요. 막혀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진짜 평생 고생하다가 하늘 가가지고 아버지 난 평생 이거 원했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은 내 뜻이 아니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진짜 이것이 너무너무 원하는데 여기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진짜 소아과 의사 되기 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해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이라면 아버지께서 저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뜻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쪽으로 인도해 주세요. 갑자기 소아과 의사 안 된다니까 슬퍼요? 사실 만약에 혹시 소아과 의사가 하느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더 컸는데 제가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이고 제가 이렇게 욕먹으면서 노력하는 이유도 하나님인데 만약에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데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아이고 너무 예뻐 아이고 너무 예뻐 아, 이게 있어요. 지금 목사님은 우리 자매님한테 의사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간단해요. 그냥 쉽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쪽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거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여기서 100점은 뭐냐? 하나님 뜻이라면 이루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뜻이다. 그러면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럼 갑자기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지혜를 부으셔가지고 진짜 내일부터 공부를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공부할 때마다 진짜 지금보다 한 1000배 더 잘하는 거. 이것이 100점이에요. 네.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쭤봤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소아과 의사가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다른 걸 원한다. 그러면 소아과 의사를 버리고 다른 거를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가는 거. 이것이 두 번째예요. 네. 근데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저 소아과 의사 되고 싶어요. 하나님은 내 뜻이 아니다. 아 근데 저 진짜 평생 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해봐라. 평생 고생하고 평생 의사 못 되고 고생하는 거. 이것이 네 번째예요. 물론 세 번째도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중요한 거는 진짜 자매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라도 행복하게 원하세요. 그래서 소아과 의사가 진짜 본인이 이걸 평생 해도 행복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면 하나님께 아버지 저 공부 못해요. 좀 뭐죠? 읽을 때 이해되게 도와주시고 이걸 쉽게 습득하게 도와주시고 공부 잘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거를 진짜 지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나는 네가 소아과 의사 되는 게 원치 않아.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는 이거다 다른 거다. 그런데 끝까지 소아과 의사 되겠다면 그럼 결국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죠. 네. 그렇다고 거듭 얘기합니다. 소아과 의사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 먼저 알아가자는 거죠.
네. 네. 좀 이해되겠어요? 네. 네. 그런데 자매님 또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일 진짜 소아과 의사 되는 것이 뜻이다 그렇게 알려주시면 네.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드릴까요? 네. 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공부를 잘하게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공부를 좋아하게 도와주세요. 네. 공부를 좋아하면 당연히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공부를 좋아하게 해달라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게 해달라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하게 해달라고. 이 복잡한 것을 한 번 읽어도 다 그대로 딱딱 와닿게 해달라고. 쉽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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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오늘 자매님하고 두 가지 나눴어요. 첫 번째는 궁금한 거하고 두 번째는 고민 나눴는데 네. 이제 궁금한 거 없어요? 네. 해결됐어요. 오케이. 그. 그러면 내가 기도 인도를 해줄 텐데 제 기도를 따라해 줄래요? 네. 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서웠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가장 세신 거 알고 있는데 제가 무서웠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두려움을, 저의 무서움을, 저의 공포를 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런 무서운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만나주세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소아과 의사가 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나 만일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매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부터 자기 전에 네. 자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자기 전에 그냥 하나님 저 오늘 잘 때 하나님이 저를 같이 함께 해주시면서 보호해주세요. 악한 것들 없애주시고 그냥 계속해서 보호해주세요. 그러면서 한번 자면 어떨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격리 풀리니까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힘내시고. 네. 네, 그리고 행복한 겨울방학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참. 너무나도 귀엽고 실질적인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만이 아닐 거예요. 많은 분들 그러실 거예요. 아니, 나 예수 믿는데 약한 영이 이렇게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 때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오늘 일부러 자매님에게도 도움이 되고 왜냐면 지금 혼자 격리된 상태에서 성경밖에 없으니까 자매님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라고 오늘 성경 구절을 같이 읽으면서 마치 성경 공부하듯이 오늘 저희가 이 상담을 진행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만일 이런 어려움이나 또 두려움이나 이런 것에 공격받는다면 오늘 나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 걸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매순 승리하세요. 매순간 승리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이 어떤 걸지 기억 안 나신다면 다시 보세요. 다시 한 번, 두 번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거를 만드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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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는 저희가 이제 만나요 플러스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시죠? 만나요 플러스는 여러분이 보내신 많은 많은 댓글 중에서 저희가 다 못 나누지만 딱 두 분만 나누고 또 하나의 만나러 들어갈 시간입니다. 첫 번째, 레몬트리 성도님 반갑습니다. 성도님, 저희 엄마도 수십 년 동안 이단에 빠지셨고 결국은 돌아가셨지만 가족들에게 상처와 고통만 남았어요. 아, 어떤 팬인 줄 알아요? 아이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희 가족을 다 버린 줄 알았고 저의 신음과 기도는 예수님 올바르게 믿고 만나고 싶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신음에 응답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상처를 치료하시고 보듬어 주셨어요. 제 동생도 엄마 영향 때문에 영적, 육적으로 너무 많이 아파서 가족들이 힘들었고 포기하고 싶었어요. 늘 동생이 예수님 만나기를 기도했었는데 요즘 Just Jesus와 자판기를 듣고 항복 회개하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고백을 했어요. 와우! 앞이 보이지 않았던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길로 아버지 때와 시간에 역사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성도님,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자녀들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힘내시고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잖아요. 제 간증을 통해 힘내시고 아버지 품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라면서 레몬트리 성도님께서 귀한 어머니를 위로하시면서 댓글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한 분 더 나누겠습니다. 네, 이분은 영지원 성도님 반갑습니다. 저희 언니도 고등학교 때 이단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 이분은 같은 편이군요. 서울로 대학 가고 거기서 남자 만나 결혼하고 거기서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에 실망했는지 그곳에 가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완전히 버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콜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언니를 위해 기도하면서 영상 보고 성령 충만함으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처음엔 싫어했는데 몇 번 기도하면서 보냈더니 지금은 저한테 감사하다고 자주 말해요. 와우! 몇십 년을 이단에 빠져있던 언니가 구원받은 거죠. 조카도요. 와우. 매일 오직 예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면서요. 지금도 서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전화 스피커폰 키고 도구기도로 간절히 기도를 나눈답니다. 와우. 지금은 저보다 예배 시간마다 준비하고 목사님 말씀 본방 사수하면서 저에게도 전화해요. 곧 예배 시간이라고. 감사하죠. 너무나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영지원 성도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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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잖아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리고 저희가 상담 만나요 나오셨던 그 어머님, 힘내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어머님 위해서 계속해서 응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여러분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잠시 여러분 아픈데 손 얹어 주실래요? 우리 이제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임자에 쑥 들어가도록 지금 믿음으로 아픈데 손 얹은 자들 한 분 한 분 만나주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성도님들 모든 우리 Just Jesus 가족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의 피로 회식 받을 줄이다. 지금 오늘 비슷하게 가위 눌리는 분들도 있고 악한 영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는데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어둠, 모든 악한 것 지금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적에 던질 줄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에 아주 싸구려 장난들 지금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적에 던질지어다. 모든 두려움 묶임 받고 무적에 던질지어다. 모든 무서운 마음 공포 묶임 받고 무적에 던질지어다. 그리고 자꾸만 자책심이 와가지고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뭘 잘못해가지고 그렇다고 자꾸만 자기를 자책하는 모든 것들 지금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적에 던질지어다. 밤에 주무실 때 가위 눌리는 거 지금 깨끗하게 났죠. 모든 뒤숭숭한 꿈들
깨끗하게 날지어다. 모든 어둠, 영적 눌리는 것 지금 당장 묶임 받고 무중에 던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저런 쇠사슬에 묶여있다면 지금 당장 끊어질지어다. 모든 쇠사슬 당장 끊어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굴레 지금 당장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끊어지고. 그리고 아버지 어둠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먼저 빛이신 사랑이신 예수님을 가득 채워주셔서 그 사랑으로 악한 것을 완전히 몰아내고 두려움도 몰아내고 예수님 손발 잡고 매 순간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불면증 치료받았습니다. 공황장애 치료받았습니다. 우울증과 조현병 치료받고 있습니다. 혓바늘 자꾸만 돋는 분 치료받았습니다. 어지럼증 치료받았습니다. 목디스 치료받았습니다. 호흡곤란 치료받았습니다. 심장질환 치료받았습니다. 왼쪽에 자꾸만 며칠 됐는데 자꾸만 왼쪽 젖가슴에 뭐가 느껴져가지고 봤는데 어떤 무럭 같은 거 발견하신 여자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 명언을 모든 무럭이나 거기에 발견한 조금 암세포도 지금 당장 노화가 섭질죄다. 당장 노화가 섭질죄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이나 위 내시경 하면서 뭐 용종이나 그런 걸 찾은 분들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우리 안에서 지금 발견된 모든 용종 다 녹아서 없을지어다. 다 깔끔하게 녹아서 없을지어다. 지금 윗벽이 헐어가지고 자꾸만 식사할 때마다 아프신 분 고침받았습니다. 위산 역류 치료받았습니다. 호흡곤란 치료받았습니다. 귀에서 이명소리 나는 분 치료받았습니다. 허리 디스크 치료받았습니다. 허리 협착증 눌려가지고 자꾸만 감각이 없고 저린 분 치료받았습니다. 무릎 치료받았습니다. 눈이 침침함을 치료받았습니다. 호흡곤란 또한번 치료받았습니다. 무릎 치료받고 몸에 있는 모든 통증과 모든 약한 것 예수 이름 명하노니 지금 깨끗하게 낫죄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는 모든 어두움과 속임의 영 지금 당장 묶임 받고 무적행에 던지를죄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참으로 진짜 예수님만 믿음으로 예수님만에 쑥 들어가서 어떤 상황이라도 전혀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고 그리고 이런 두려웠던 마음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회복을 마음껏 누리며 영광 돌리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응원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빈자 보이시죠? 신청해 주세요. 우리 같이 이겨나가죠. 그리고 여러분 내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맞아요. 드디어 2월 다와요가 내일입니다. 다와요 SM14 내일 저녁 7시 14분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하나님 다 만나시고 회복되세요. 다 들어오세요. 그냥 들어오지 마시고 적어도 몇 분 더 들고 모시고 들어오셔가지고 다 만나시고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들어요 커피타임 하고 만나요 리스너 커피타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폭발적인 반응을 통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도 뵙고 오늘도 뵙고 또 내일 아침 또 뵐 거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 이거는 그 잔이 아니지만 한 잔 갖고 들어오셔서 성경책 펴놓고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과 한자리에 앉아서 같이 아버지 마음을 우리 배워가고 매일매일 성장할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뵙고 또 내일 저녁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Come and see Christ the King. Come